장난 아니죠? 둘다 뭐야? 아, 요거구나. 짠! 아, 학교에서 하셨나요? 저는 학교 앞에서 했는데. 잘 나가는 분이셨군요. 이거 미쳤네. 미사일을 먹는 건줄 알고 지금 다가가서 맞아줬습니다. 아, 놀 봤네, 진짜. 아, 학교에서 컴퓨터로. 저는 학교에서 컴퓨터로 GTA2 같은 거막 그런 거 했었는데. 아니요, 크라? 저는 크라 같은 거 했습니다. 어우, 좋았네. 야! 아, 스타가 짱이죠. 학교 컴퓨터 수업 시간은 항상 그냥 노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체육 시간이라. 랄랄라. 야, 빠져라. 야. 이거 원래 이렇게 좀 쉬웠나요? 왜 쉬운 거 같지? 왕이라서 그런가? 야! 안 돼! 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비디오가 심심해 보이니까 막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쓴 겁니다. 기대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어? 어허. 아, 이거 키가 잘못 눌린 거예요. 미사일 키 누르는데, 또 이상한 거 나가네. 아, 키보드가 고장났나? 왜 이러지? 또 왜 이래, 이거. 아, 됐어. 이거 키보드가 좀안 좋은 것 같아. 아니, 자꾸 쓰기도 하는 폭탄이 왜 자꾸 나가는 거야? 나 같게.
왜 이래? 아, 알았다. 내가 아까 이거 오수겸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키보드가 지쳤네요. 또 이러네, 아이고. 자, 보셨죠? 이렇게 필살기 한 번도 안 쓰고 뺄 수 있는 저의 실력. 자, 보셨습니까? 자, 미사일 피하는 제 실력. 아니, 왜 이래, 이거. 안 돼! 자, 이거 흥그링그린 거예요. 파워 이거 모으려고. 쏘라! 야! 아,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비행기가 느리죠? 좀 뜨네, 비행기가. 지금 제 머릿속에서는 이거 다 피했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속도가 느려가지고 따라가지 못해요. 제 컨트롤을 내질 못하네. 아이, 진짜. 아, 게임을 왜 이렇게 답답하게 만들어놨어? 자, 이거 큰 그림. 풀템 맞췄죠, 저? 자,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해서, 착착. 딱, 보셨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이거는 제가 지금 노리고 쓴 거예요. 보셨죠? 딱. 보스 머리통에다가 바로 직격으로. 제가 박살 내주고, 그리고 아까 딱 그 보스 잡으면서 떴던 거 먹고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건드리고. 이런 게 바로 재활용이라는 단어죠. 자, 여기서는, 이거는 이제 놀이로 쓰는 거죠. 짠! 심장 먹고.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아, 비행기가 왜 이렇게 뚱뚱해. 이걸 못 피하나? 자, 여기서 방금 나왔죠? 다이어트의 중요성. 왜 해야 되는지. 오, 보셨습니까? 우와! 그것도 아닌데 까불어.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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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고. 아, 뭐야, 낚시였네. 이 녀석이. 아, 이건 그래도 아까 그 하던 오토잼에 비하면은 너무 쉽네요. 보셨죠? 별것도 아니라는 듯이 싹 피하는 거. 이게 제 실력입니다. 형님은 기다려.
성금술도 실력 아니겠습니까? 얍! 어이쿠! 이거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좀 살짝 적폐가 있어요, 이거. 왜냐면은, 뭐, 보스도 꼬우면은 돈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자, 보셨죠? 아주 혼쭐을 내주는 거? 뭐야, 이거 왜 나가? 아, 신기술 때문에 신기술 구경하다가, 아, 정신 팔렸네, 아. 이 녀석들. 짠. 아, 나와라, 덤벼라! 이 녀석아. 오오, 무서워. 자, 보이십니까? 탁, 탁.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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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아, 안 돼! 안 돼! 그러게요, 해산물 주제에 감히. 얍! 펑크슛! 보셨죠? 가뿐하게 이기는 거. 뭐, 아직도 안 끝났어? 야! 별것도 아닌데, 까불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저 무슨 벼룩 같은 거 나왔네. 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아니다. 할 수 있다. 나 할 수 있다. 이거 무슨 봐주니까 까부는군요. 할 수 있다. 심장 먹고. 와, 여기 왼쪽. 좋아. 오른쪽. 이게 또. 아, 진짜 살쪄가지고 진짜. 아, 이렇게 혼줄 한번 내주고. 뭐야. 징그럽게 생겼어. 어? 뾰롱. 야! 이거 어떻게 피하라고 저거였어, 이거? 와우! 뭔데? 그래서 뭔가 생긴 게 강력해 보이는 거 보니까 얘 끝입니다. 닫겠네요. 뭐야? 뭔데? 짠. 감히 덤벼? 나한테? 별것도 아닌 게. 멍게 같이 생긴 게. 아. 가뿐했죠? 이거 뭐 쉬운 게임이네요.
재미없네. 아이 시시해. 뭐야? 왜 또 시작하지? 어? 어? 자, 침착하게.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자. 아 그래요? 전 난이도 올린 기억이 없는데 이거 왜 이러죠? 이게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거 왜 저한테 난이도가 없죠? 안 돼! 아 그렇구나 이 자식. 아 그래서 맥도 비싸구나. 아닌가? 다른 건가? 어 비싸기가 없어. 짠. 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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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 저 아이템인 줄 알았는데, 와. 아, 그러게, 와. 엄마한테 돈 받아왔네 이거. 아 하지만 보셨죠? 제 실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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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이렇게 미사일을 샥, 샥, 샥.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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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샥! 매달 먹고, 이렇게 해서 매달 먹고, 우와! 아! 아,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게임이야. 야! 원래 모든 것은 자본주의 앞에서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자, 받아라, 자본주의의 파워라! 어어 눈석들? 어어, 야! 아 이거는 진짜 이건 좀 쉽지 않은데요? 이거 어떻게 피해? 이게 말이 돼요? 저 지금 얼마 썼죠? 여기? 아니 이걸 어떻게 피하라고 저렇게 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필살기 소리를 듣는 거죠. 한 치료에 딱.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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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우. 안 돼! 그런 거야. 벌써 2,000원 가까이 썼나요,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 어어어어어. 저는 지금 한 1,000원 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게임에다가 2,000원이나 썼을 리 없어요.
아,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와, 이걸 어떻게 피해, 진짜. 와, 파워업! 저 지금 한, 이제, 한 1,000원 정도 쓰지 않았나요? 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딱 10번째 필살기잖아요. 자자자자자자자. 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줘? 야. 어이구, 어이구. 제가요? 아니요, 저 딱 한 번, 100원 넣었는데. 저 100원 넣은 적밖에 없는데요? 이걸 먹어야 돼. 아, 필살기가 없습니다. 필살기, 애통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 필살기도 쓰려니까 딱 없네. 필살기가 눈치가 없네. 필요할 때 있어야지. 와우! 뿅! 오, 실력으로 안 되겠어. 이상한 것 뜨네, 나. 자, 하지만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아, 구구구구구, 짜자자자자자자자자. 아이고. 치사하네, 이거 딱, 비 모으려고 그랬더니 공격하고. 에? 제가요? 제가 죽은 적이 있었나요? 지금 방금 빼고 죽은 적이 있었나요? 저는 아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 두 번 죽었죠, 저? 2-1 넘어와가지고 두 번 죽은 것 같은데. 자, 보면 모르세요? 지금, 이렇게나, 미사일 잘 피하는데 제가 죽을 리가 있겠습니까? 보셨죠? 다 피하는 거? 뿅뿅! 야! 저 지금 동체 실력으로 피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 저 지금 동체 실력만으로 피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딱! 딱! 저 지금 동체 실력만으로 피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딱! 딱!
이거 잠깐 눈에 못 들어가가지고 눈 깜빡거리는데 공격당한 거예요. 아, 그럴리가요. 그럴리가요. 아이고. 보셨죠? 딱 눈으로 미사일 보고 피한 다음에 둘이 딱 겹쳐있을 때 필살기 한번 던지고 동체 시력으로 피하고 이걸 또 한번 딱 던지고. 와, 진짜 잘한다. 아, 아이고. 비행기가 반항 하충인가 봐요. 방금 말을 안 들었어. 순간적으로 옆으로 가라고 명령, 아이고, 명령을 했는데 말을 안 듣네. 우와 우와 아아 우와 우와. 아이 뭐야. 아이 진짜. 약골려서 그 치사하게. 헐,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다시 치사하게 얘네 3번 부활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는 목숨 하나로 하는데 치사하게 3번씩 부활을 해. 그죠? 아, 치사하네. 자! 아, 아, 진짜 비행기가 통통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런 질문 들을 줄 알고 진작부터 수학 포기했습니다. 치사하게 죽고 나서 미사일이 나와. 야, 와, 와. 추석 선물 하나 딱 주고. 어, 우와 우와. 아, 우와 우와. 아유, 이걸 못 피하네. 이 쉬운 걸 이렇게 해서 샥 피하고 뿅뿅. 자, 이렇게 해서 샥 피하고 요걸 한 방 딱 먹여주면, 그리고 필살기 하나 챙겼죠, 딱. 오케이. 업무 가운데 모르는, 어휴. 아, 진짜요? 이 버전? 제가 그만큼 잘한다는 거죠? 이 버전 보스를 볼 수 있을 만큼. 그러게, 이거 좀 뭐죠? 메탈 슬러그 느낌 나지 않나요? 아니, 다 죽었는데 미사일을 맞아. 어? 와, 대박이다. 야, 자본주의라고 이렇게 해서 또 현혹하는 거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불씨가 훈장으로 막 유혹을 해. 먹어야지.
엔드. 끝. 아주 게임을 박살을 냈어요, 제가. 혼쭐을 내줬어. 아, 아, 힘들었다. 아, 이름 남겨야죠. 자, Z 나오세요. 자, Z. 자, R. Z. 자, 이렇게 해서 쩌리짱 딱 남겼죠. 1위, 1위. 아, 대박이었다. 아, 정말 잘하지 않았나요? 이거는 왠지 클립으로 다시 보기 왠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너무 잘한 것 같아. 이건 메모장에다 써놔야지. 몇 시 몇 분에 방송을 했었는지 딱 이 부분 살립시다. 장난 아니었죠? 거의 한 편의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아. 네, 제목은 19453 원코인. 필살기 빌런이라뇨. 혼자서 1945 박살내기. 어떤가요? 아주 개 박살을 냈죠, 아주. 또 다른 게임 있나? 또 이번에 어떤 게임을 박살을 내줘야 되나? 아, 아 진짜. 네? 제가 숫자 개념이 없어서 이게 제가 잘못 그거 한 거죠? 한 대를 잘못 쓰신 거죠? 키보드가 고장이 나가지고. 자, 이번에는 어떤 게임을 또 혼쭐을 내줘야 되나. 방금은 에뮬레이터가 있기는 한데 롬이랑 이게 그냥 더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아 아니다 아니다. 제가 멍청했습니다. 경솔했어요. 그냥 에뮬레이터랑 롬 하나만 받아놔가지고 지금 롬을 구해야 됩니다.
자자자자자자 이건 뭐지? 옹이? 제 게임이 좀 있었는데 어딨더라? 게임 좀 뒤죽박죽 막 어디다 어질러 놔가지고 지금 파일을 못 찾겠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버퍼링 생겼다. 아, 됐다. 아, 겨우 돌아왔네. 얘 때문인가?
저 해외 이거 되는 건가? 되는 건가요? 아, 그래요? 저 이거 렉 있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염없이 멍충하게. 아, 맞다, 맞다, 맞다. 요거를 뿅뿅저 해외 그 태국 갔다 왔습니다. 태국 이걸 어떻게 열지?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아닌데. 요거? 요거냐? 요거? 여기? 아닌데.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그쵸, 부럽죠? 부러워하실 만한 일이었죠? 저 좀,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해외를 가본 건데, 이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족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아, 그래요? 플란체가 부럽다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얍! 얍! 제발. 제발. 아, 알았다 이러면서, 뭐야. 데스크탑. 네, 지금 다른 식구분들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조용히 쥐죽은 듯이 하고 있죠. 아, 진짜요? 여기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거기까지, 여기, 이게 방송 바깥으로 전달이 되고 있었나요? 아, 제발. 제발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설마 했는데 설마가 진짜였군요. 전 설마 들리지 않겠지 그 생각 아니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NG입니다. 오케이 그래 좋아. 이거를 복사를 해서 C 드라이브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범스 됐다 이제 찾을 수 있어요. 할수 있어. 방법을 만들어내고야 말았어. 짜잔. 짜잔. 제발요. 실행되세요. 아저씨. 자, 한번 실패했지만 다시 켜서 짜라라란. 아, 됐다. 아, 드디어.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성공시켰어. 내 명작을 하게 될 줄이야. 코리언. 예스. 장난 아니죠? 한글 패치도 있죠, 자동으로. 토너멘트 모드. 네, 이거 보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성장 모드. 절이 되겠죠, 절이. 캐릭터 골라봅시다. 왠지 정렬에 빨간색으로 세 보이니까 선수의 능력을 이제 결정합니다. 스피드 캐로 하겠어. 그죠? 그냥? 스피드, 아, 어렵네. 와, 이걸 좀 빼고. 정말 저는 그런 잔인한 게임 안 합니다. 좋아.
체력이랑 스피드, 파워가 센 캐릭터로 만들어버리겠어. 자, 보이십니까? 위에 태권도 2장이라고. 오늘은 너에게 태권도의 기술을 가르치겠다. 배우고 싶은 기술을 골라 B 버튼을 눌러라. 먼저 근거리로부터 머리 부분을 공격하는 기술이다. 아니요, 역사기. 아니요, 물려차기. 자, 한 번씩 봅시다. 자, 도트러차기. 맞은 기분 나쁘겠는데. 이거 있나? 없네. 저는 돌려차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근거리로부터 상반신에 공격하는 기술이다. 반달 차서? 이게 뭐야? 아는 옆차기. 일단 고유. 좋아, 저는 반차기의 고수 캐릭터 뭐 그런 컨셉으로 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근거리로부터의 강한 공격 기술이다. 매력 때리기. 아니야, 이거 소인간. 아는 발품 기술이고. 오. 자, 고유. 안대도 이제 저기. 어려워 보이는 기술이니까 이거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거리로부터 공격하는 기술이다. 먼저 원거리로부터 머리 부분을 공격하는 기술이다. 이중형 옆질러차기. 그리고 이중형 질러차기. 이렇게 보류. 뭐야? 이거다. 그럼 이거 합니다. 이중형 옆질러차기. 아, 몸통 공격하는 거구나. 아니요, 돌아 옆질러차기. 아니요, 반달차기. 뭐야? 아니요, 돌아 옆질러차기. 왠지 꼬대나 보이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거리로부터의 강한 공격 기술이다. 끼우며 높이차기. 끼우며 돌아 옆차기. 이거는 보류. 끼우며 반대 돌려차기. 이거 하겠습니다. 제가 왠지 다 툭툭툭 돌았습니다. 형들 때문에 도는 캐릭터가 아니고 딸기 동작을 조심해서 멈추고 시간차 공격하는 딸기 캐릭터 동작과 시스템만 접하고 상대의 동작을 노리는 피곤 페인트 동작에 두 가지가 있다. 어느 쪽 기술을 배우겠는가? 사기 게임. 피곤? 아니야, 이건 꼬달도 안 나니까 사기 페인트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공중에서의 방어다. 공중에서의 방어도 두 가지가 있다. 내가 공격할 때는 끼우며 방어와 몸에 주는 위치하는 끼우며 공격하기. 아유, 무조건 이거 차기지. 공중에서의 방어는 Y 버튼이고, Y 버튼이고.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점프 공격과 방어 기술을 맞춰 주겠다. 점프 공격은 X 버튼으로 끼며 돌려차기.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일단 버튼을 제가 버튼이 무슨 버튼이 무슨 버튼인지 모르니까 넘기겠습니다. 끼우며 앞차기. 끼우며 옆차기. 옆차기. 방금 커맨드 넘어간 거죠? 저 방금 방어부터 공격을 방어를 하는 거예요. 방어를 한 후 스텝을 운영으로 누르는 것 같은데 X 혹은 A를 누르면 X로 방어할 수 있다.
침대에 손을 놓게 하는 걸어 달리는 상대와 가까운 거리에서 앞뒤 자 이것을 모든 곳으로 가르쳐줘. 그 다음에 너에게 달려있다. 세월이 흘러가고 힘든 연습 잘 견뎌냈다. 이제 너는 나를 넘었어. 이 작은 마을도 만족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세계 제일이 되도록 노력해라. 자 지금 너 나와 시작을 해보자. 아짜고짜 이 녀석이 아니 버튼 아 이게 어 이게 반격입니다. 자 그죠 뭐야 이게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역차기 역차기 틴트 틴트 아 오오 틴트 파이가 보셨습니까? 강해졌군. 고작 그거밖에 할 말이 없는가? 자 가라 세계를 향해서 떠나라 떠나라. 아, 이거 어차피 안 할 거니까 패스워드는 모릅니다 저는. 자 아 총 8명이 나왔군요. 저는 일단 김통한이라는 선수랑 하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서울 출신인 거 어떻게 알고 서울로 해놨대야. 지금부터 시합의 순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구단의 상대를 넉아웃 시키거나 5번 다운시키면 승리입니다. 아 이게 제가 예전에 해본 바로는 넘어지면은 일단 그거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처음에는 피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아마 이번 시합부터는 피라는 개념이 생겼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닌가 점수인가? 그래서 타격도 이제 들어가는 걸로 기억합니다. 승패가 나지 않으면 포인트로 승패를 결정합니다. 자기 공격이 상대를 잡히면 포인트를 잡습니다. 포인트는 적중된 부분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를 다운시키면 1포인트, 점프 공격은 3포인트, 머리 부분 공격은 2포인트, 머리를 제외한 상반신에 대한 공격은 1포인트가 가능합니다. 허리 이하 공격, 손을 붙잡고서 하는 공격, 밖으로 움직이면 반칙행위는 적중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고의로 방해에 나가거나 소극적으로 시합을 하는 경우는 정도로 5포인트의 반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좋았어. 꿀보처럼 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준비 시작. 자 들어와. 꿀보가 자 보셨죠? 좋아. 자 이렇게 해서 다운을 하나 얻었어. 시작. 자 들어와라 꿀보야. 피트바이 피트바이야. 오 어? 자, 아 이거 각치기 되네요. 각치기 덩치가 각치기 아 이거 더빙하는 거 지금 들리십니까? 심판이 막 뭐라고 하는데 어 안돼 제가 그거 노리고 큰 그림 그린 겁니다 사실 시합이라는 소리 들으신 거면 맞습니다.
심판이 뭐 시작? 뭐 그런 소리를 말로 해요. 올려서 김통한 선별아 김통한 자 돌려차기 지원이다 크리티컬 히트 뜨는 거 보셨습니까? 어 이 녀석이 또 버벅지 그만! 자 포인트 제쪽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빨간 옷 113대 34 험승! 험승! 자 저런 철거머리를 일단 저는 이겼습니다. 포인트로 이겼지만 더럽게 이겼지만 이긴 건 이긴 거야. 자 이번에는 장명성이라는 선수와 한판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경기지역입니다. 경대 경대 경기 시작 오오 이 선수 무게가 좀 나가나봐요. 오, 막 공개를 위로 붙이네. 오, 빠른데? 오, 이 선수 셉니다. 마음에 안 들겠어요. 와, 미쳤다. 핵스네. 이건 왜 했어요? 자, 보셨죠? 제가 턱에다가 딱 뒤꿈치 바로 꽂아 넣는 거. 와! 아니, 내 돌따구를. 카운터! 카운터! 와! 와, 쟤 졌습니다. 5다운 뺏겼어요, 정성. 5다운. 이 핵쟁이 용서할 수 없다. 오케이, 컨티뉴, 예스, 바로 눌렸죠? 아무거나 막 누르고 있었는데. 어, 장명성 선수, 이거 카운터 써야 될 것 같아요, 느낌상. 막 밀어붙이는 그런 경우에서는 안 먹히나 봅니다. 자, 들어와라. 오오. 안 붙어. 오케이, 제가 먼저 다운 땄죠. 카운터. 오케이. 오케이. 아, 결과 아니구만. 발차기도 못하는데. 오, 뭐야, 이거, 뭐야. 타이밍도 제일 주목했는데 감이 다음에 자 보.
고생했으니까 장에 저한테 쫄아가지고 딱 눌렸어. 오오오. 오, 재빠른데. 됐어. 아, 이게 좌우뚱 하면서 맞으면은 바로 쓰러지나 봐. 우와! 말도 안 돼. 그래서 4다운이라고? 뭐야? 보셨어요, 이거? 얘 핵 쓰는 거 같아. 포인트는 내가 훨씬 많은데, 아, 진짜. 자, 다시 해봅시다. 자, 카운터 전력이 먹히는 편이에요. 침착하게 먼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봅시다. 가운데 정면 준비 시작. 다음에 뭐야, 왜 내가 다행이야. 아, 반격 어떻게 하는 거였지? 아, 오케이. 자, 이제 대충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았어요. 이 비겁한 녀석, 이 핵쟁이 녀석. 진짜 잘한다. 와, 이거다, 이거. 이겁니다. 와, 뭐야, 내 캐릭터는 왜 이렇게 균형 감각이 없어? 한테 물구나무 연습도 안 하나? 와, 밀어붙여! 다음에 시작! 너가웃 시키는 거 보셨죠? 험승 별것도 아닌 게 까불어. 태권도에 태자도 모르는 게. 자, 드디어 이제 결승전입니다. 고덕용 선수와 해봅시다. 자, 떠리장에 간다. 오오오 오, 뭐야? 아니, 주먹으로 무슨 저렇게? 우와, 이거 낭심찬 거 아닙니까? 약도 안 되는 게. 아, 아직 기술을 멀쩡히 제가 못 쓰는군요. 원하는 기술이 어떻게 하면 나가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가까이 올 때 딱 역차기 하는 게 짱인 것 같은데.
어어어. 와, 이거죠, 이거. 오르카 하고. 와! 보셨죠? 제 뒤꿈치가 상대의 명치에 꽂히는 순간 게임 끝났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들이. 까불어들. 이번에 승리는 새로운 시련의 시작인 거야. 선수의 능력을 설정해 주고. 파워 많이 받았죠? 일단 디펜스 좀 주고. 게임 재밌지 않나요? 아까 생각해보니까 균형이 균형 감각이 좀 안 돼. 좋아. 완벽하죠? 자, 봅시다. 자, 어디로 가나 봅시다. 도장으로 왔죠? 한국에서 제일 강한가? 훌륭하고. 전보다 상당히 강하고. 근거리의 돌려차기의 속도가 빨라졌다. 근거리의 속도가 빨라졌다. 근거리의 반대 돌려차기의 속도가 빨라졌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자, 일단 공격력이 늘어나고 공격 속도가 빨라졌답니다. 자, 다음은 세계대회. 세계대회 납니다. 대회에 나갔는데 여기 필승의 형을 인수하겠다. 방법은 공거리에서 Y 버튼. 나 Y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냥 공거리에서 연속으로 기술을 낼 수 있다. 그런 뜻만 쓰면 다른 능력이 늘어나지 않는다. 잘 생각해서 써라. 아니, 한국에서 제일 강한 사람한테 감히 조언을 한다는 거 말입니까? 내가 한국 출신이라면서. 세계 대회를 향해 싸워라. 세계 대회 1장. 서울로. 왜 서울로 가? 자, 선수가 많아졌어요. 레지, 이왕, 쩌리, 하우젠, 케야크, 아지에, 박충환. 왠지 이거 북한 사람이군요, 느낌이. 예디, 이호, 차오징민, 헨리. 이 가수도 나온단 말이야. 호크. 몇 명이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명으로 늘어났어요. 좋아. 하우젠이랑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선수, 우리 와라. 안돼. 안돼. 준비, 시작. 자, 한국에서 카운터를 익혔다. 와우! 벌써 둘다 죽었다.
1대0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데. 와이 버튼이 뭐야 대체? 뭐야? 더블 KO? 비김? 제시야? 이 비겁한 녀석. 뭐 누가 봐도 방금 재승이 아니었나요? 약올랐나 봅니다. 아 보셨죠? 약올라도 별 수 없어요. 오오오 Y축으로 이동하면 제가 유리하네요. 바보, 멍충이. 이 게임은 끝. 이건 제가 이겼네요. 어? 이렇게 후원 장담하는 순간. 더러운. 더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보셨죠? 바로 때려넣기는 거. 험승. 이렇게 저는 하우젠 선수를 이기고 다음 케아크 선수 만나러 가는데 박준환 선수가 졌습니다. 약하네요. 약해. 꽤 약할 것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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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이것도 적을 적이야. 와이축으로 갔으면 이건 이제 제 게임입니다. 아니에요. 이 캐릭터가 점점 그 체력이 다르면은 지금 제 캐릭터 보이시죠? 다들 내리고 있는 거 이렇게 좀 무력을 좀 상실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저 케아크라는 가나 선수는 체력이 높은가 봐요. 계속 막 뛰어다녀요. 하지만 제 노련한 발차기 앞에서는 상대가 아니죠. 아 아쉽다. 발이 조금만 길었으면. 야! 원다운 나왔습니다. 원다운. 자, 이 친구 흔들기네요.
보셨나요? 험승. 스텝을 밟다가 이제 스텝이 꼬이는 거죠. 흔히 말하는 스텝이 꼬이는 겁니다. 발목이 앙상한 탓이에요, 저게 다. 자, 레이지 선수가 올라왔고, 여기 헨리. 가수 헨리가 올라왔어요. 자세한 사항은, 저한테 패배한 하우젠 선수나 케아크 선수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당최 왜 쓰러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약골도. 아, 제가 강한 탓이겠죠? 오, 깜짝이야. 어, 주먹을 왜 써, 이거? Y버튼이 도대체 뭘까요? 뭐 근거리에서 Y버튼 누르면은 필살기 나간다며. Y가 뭐야 도대체. 어? 보셨죠? 갈비 때 바로 차서 쓰러트리는 거. 험승. 이게 바로 경험치 차이입니다. 경험치 차이. 부전승에서 경험치가 모자란 거야. 딱 보니까. 자, 과연? 아, 여기 예디 선수, 헨리라는 선수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는데 결국 못 보고 끝나나 봅니다. 자, 예디. 터키겠죠. 터키의 예디 선수 한번 봅시다. 선배, 선배, 준비, 준비라. 일단 발차기 쓰는 게 거의 저랑 비슷한 것 같아. 공유야 지금 딱 보니까. 같은 도장에서 배웠네요. 하지만 제가 경험치 차이로 박살을 내볼게요. 저의 변칙적인 공격으로 점수는 못차립니다. 눌렀더니 다리를 바꾸더라. 아, 그건 그렇고 중요한 Y 버튼 누군데 도착. 자, 일단 필살기인지 뭐식인지 모르는 상태로 세계대회를 박살을 냈습니다. 상대들도 안 되는구만. 뭐야, 후후후, 그 정도로 챔피언이라 하는 거냐?
다음번 세계대회에서 우리들과 싸워보라. 분수를 가르쳐주지. 분수? 1년 또 너희들이 있냐? 아하, 어우, 체력이 많이 올라가요, 저거. 스피드를 좀 줄입니다. 그리고, 밸런스. 됐어. 이거야. 테크닉 따위는 제 테크닉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도장 찾아왔네. 그게 제일인가. 대단하다. 전보다 더욱 강하다. 1년 후라면서 이제 와서 놀라는 건 뭘까요? 1년 동안 이 비밀리에 돌아다녔나? 자, 다음은 국내 2연수입니다. 대회에 나갔는데 이제 필승이 형을 통해서 나왔고, 뭐야, 똑같잖아. 아, 원더리에서 다른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 잘 생각해서 써라. 2연승을 향해 싸워라. 아, 아까부터 계속 난이한데 Y버튼이 뭔지 모르는 상태로 지금 싸우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필살기를 배웠는데 필살기를 쓰지를 못해. 자, 이번에 조람곤 김통환 선수는 옆에 있군요. 이덕용, 서원철, 장명성, 임두산. 이름 짓기 힘들어서 8명으로 끝내는 것 같아요. 양곤. 아, 뭔가 주랑말 같더라니. 제주도 선수랍니다. 가운데. 가운데. 정네. 정네. 준비. 준비. 자. 아, 얼마나 좋은, 오. 오. 뭐야? 무슨 짓이야 대체? 어? 저 선수 저 지금 방금 못 때렸어요, 치사하게. 보셨습니까? 저의 번개 같은 키. 와, 들어와. 역시 스피드를 찍었더니 캐릭터가 날렵해졌어. 얼씨구. 이게 제 캐릭터만 지쳐있죠? 오! 질 수도 있었는데? 제가요? 자, 판정 봅시다.
자, 보셨죠? 79대 51. 험승. 노련미로 승부했습니다. 노련미. 자, 결국 김통환 선수는 아까 저한테 지고 저와는 다시 만나지 못할 길을 떠났죠. 푸는 순간 바로 자 이렇게 머리통 이렇게 머리통 끝났습니다. 이건 끝난 게임이에요. 저 선수 벌써 다 지쳤어요. 조심스럽게. 자. 자, 어떤가요? 저의 큰 그림. 험승.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맞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서원철 선수. 갑시다. 일단. 한국대회는 가볍게 어이 뭐야 관장이잖아. 안돼. 안돼. 드디어 관장을 만났습니다. 대회에서 자 별거 없죠. 오오오 야 빼다가 이렇게 샥 한번 하고 역하게 해야지. 아 이거 제가 헛기침 하는데 갑자기 쑥 들어왔네요. 무장을 내놔라. 인수해라. 오 여기 관장 잘합니다. 괜히 관장 아니었어.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 관장 우습게 봤는데 괜히 관장이 아니었나. 어 뭐야 왜 대시를 해. 야 근데 관장인데 지쳤죠? 나이 먹었다는 거죠. 이거 나이 앞에서 항상 없죠. 오 뭐야 왜 낭심을 쳐. 급한 여자가 그래서 저도 방금 복수했습니다.
아우 잡죠? 어? 뭐야 그만하는데 차 반칙 비겁한 녀석. 아, 자 비겁자한테 험승 점수 이겼습니다. 이건 실력이에요. 비겁한 녀석. 자, 제가 이제 반장까지 이기고 2연승했습니다. 이번에 승리는 새로운 시련의 시작에 불과해. 아, 무슨 자꾸 새로운 시련을 논해. 뭐 이제 와서 그래서 무슨 세 번이나 해서 자꾸 시련을 논하고 있어. 체력은 된 것 같고 이제 방어를 한번 올려봅시다. 됐다. 어떤가요? 완벽하죠. 이제 구멍이 없죠. 테크닉 빼고. 테크닉은 제 손으로 할 거니까 충분히 메울 수 있어요. 됐어. 가자. 맞는가? 이제 국내에 너의 상대는 없다. 이거 아주 오래전에 해보긴 했어. 이거 전부 다 강해졌다. 형수로서 능력도 올랐다. 태형제가 기다린다. 세계 대회다. 너라면 태형제를 이길 수 있다. 태형제를 이기기 위해서 필승형을 전수하겠다. 방법은 커맨드 D다. 단지는 자기 체력이 떨어진 다음에 사용할 수 있다. 너의 진짜 세력을 보여주어라. 저거 방금 커맨드 보셨습니까? 커맨드가 마치 킹 오브 파이터에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오우 일본으로 갔구나. 도지로 박춘환 북한 사람 같은 선수도 나왔죠. 갓도고로 태약. 자 호크 갓도 타로. 아 쟤네가 사명제입니다. 차오징밍 바제 레지 헨리는 또 부선생이네요. 가 봅시다. 호크 미국의 호흡 상대 정례 정리 시작. 이 선수는 좀 와이프로 가면은 이 선수 와이프 좋아하는 것 같다나 멋지나. 이 선수는 이제 끝입니다. 이겼다. 다음에 보셨죠? 아니 각도 없이 Y축으로 내려간 서브입니다. 카운터 터졌죠. 와이프 왜 자꾸 와이프로 갈까요? 할 것도 없습니다. 답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아 저를 이제 세계 대회에서 이기게 해주고 연습 상대가 되었나.
가자. 잡. 오. 이 기겁자. 기겁자 녀석. 기습을 해. 체력이 떨어져도 제가 훨씬 좀 되죠? 도망자 녀석. 90점 대 23점입니다. 도망만 다니니까 이렇게 되네요. 두뇌를 써서 싸웠어야지. 뭐야? 갓도 오. 뭐야 이게? 이렇게 홍신 두들겨 맞아? 갓도 바로. 이야. 이야. 지금 다 일방적으로 끝나는 것 같잖아. 왼쪽에 있는 선수들이 자꾸 일방적으로 끝내네. 일단 저의 첫 상대 갓도 고로 갑시다. 갓도 고로 상. 얼마나 달아나겠습니까? 어? 우와, 이 선수 전환이 두꺼울 때부터 알아봤는데 탈공격이 장난 아니야. 하지만 저는 이 선수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선수의 머리죠. 가드가 아무것도 없잖아. 슬프지만 대머리에게 답이란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없는 만큼 내구도가 적은 거죠. 이거 벌써 지쳤죠? 머리 많이 맞고. 보세요. 우와, 주먹이 핵주먹이네. 주먹왕도 아니고. 아, 보셨습니까? 머리만을 지그하게 노려서. 갓도지로. 뭔가 스피드 캐릭터 같지 않아요? 요즘 조금씩 주고받잖아? 안 돼, 우리 박준원 씨!
앞에 차로. 와, 멋있다. 원숭 내려 찍기로 빼앗겨 버리네. 아, 형이, 어, 할아버지잖아요. 이걸 뭐 할아버지잖아 했어. 자, 궁금증 풀렸습니다. 흥미 선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봤어요. 자, 이번에 쩌리가 만날 상대는 갓도 지로. 갓도 지로. 갓도 타로를 만나겠죠? 햄리 선수가 저기 이제 희생양으로 올라 붙었어요. 자, 제 희생양을 만나보러 갑시다. 갓도 지로 선수.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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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오, 와. 그만. 잘하잖아. 하지만 저도 스피드를 찍었죠. 자, 보셨습니까? 제가 드디어 커맨드를 입력해 버렸습니다. 뿅. 이 선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보니까 어, 뭐야, 뭐 닌자야? 와우. 이쪽으로 내려가는군요. 자, Y축은 무덤입니다. 오오오오오오오. 이 녀석. 이 녀석 보소. 어, 이 선수 진짜 빠르긴 하네요. 맞출만 하면 뒤로 물러나, 아마. 자, Y축. 세긴 한데. 자, 제가 볼 땐 제가 이겼습니다. 이거 판정승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청. 어, 별로 차이는 안 나지만 일단 이기긴 방청. 했습니다. 철삭거리는 선수한테 승을 따냈죠. 자, 우리 희생양 헨리 선수 어떻게 맞는지 봅시다. 그 뭐야, 선방하잖아. 와, 저 연속 내려찍기가 계속해서 폭발하고 있네요. 자, 걱정들 마시게. 우리 글로벌 친구님들. 제가 갓도 타로도 꺾고 우승 거머쥐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짬피온의 힘을 보여주겠어. 아직도 필살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왜 안 나와? 오! 이거, 이거 뭐야? 이 녀석아. 비겁한 녀석이 Y쪽으로 간다. 이거냐? 오, 오! 오라나오는 건가요? 누가 이렇게 빠르죠? 하지만 카운터에는 장사가 없군요. 어? 자, 이렇게 싱겁게 제가 이겼네요. 폭력적인데 실사일이도 한 번도 떠보지 않은 채로 그렇지 않군요. 엄청 센 것 같이 들더니 별것도 아닌 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다 끝냈습니다. 이렇게 별거 없는 게임이었어. 고생하셨습니다. 늦은 새벽 2시까지. 아크필드 떠나겠다고 이만 자연스럽게 공료를 하는 걸로 하고, 네, 유미님께서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떠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이브. 뭐지?